구독, 좋아요, 알림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.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.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뉴욕시가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예전으로 이제 돌아간 모습을 이제 막 사람들 전 세계에다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빌드 블라주 시장이 8월에 대규모 콘서트를 그 센트럴파크에서 열었다. 맞아. 이런 네.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. 그런데 며칠 전에 블라주 시장이 요걸 성이 안 찼나 봐. 그래가지고 그 한 주 동안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게 8월 20 며칠이죠. 8월 21일 토요일에 이제 센트럴파크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겠다. 근데 그 주 일주일 내내 이제 뉴욕신 5개 보로가 있잖아요. 네네. 각 보로마다 콘서트를 열겠답니다. 다 이거? 무료 콘서트긴 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콘서트를 8월 16일을 시작으로 8월 16일이 브롱스 오차드 비치에서 그 다음에 17일은 스테이튼 아일랜드 리치먼드 카운티 뱅크 파크 19일은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 그리고 20일 퀸즈 포레스트 힐 스테디움 그리고 그 다음날 21일 토요일에 이제 센트럴 파크에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콘서트를 연다 그러죠.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각 보로별로 이제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. 다 무료니까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날 발표를 블라주 시장이 하면서 젊은 세대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아세요? 뭐요?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거의 약자야. FOMO, F-O-M-O라는 거. 요거를 많이 쓰나 봐요.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. 난 욜로에서 멈췄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뭐 다 알아야 되는데 나만 모르면 안 되는 거. 뭐 유명한 뭐가 떴어. 아니면 무슨 소식이 떴어. 막 이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. 그거를 그래서 나도 봐야 되는데 나도 그거 알아야 돼. 이럴 때 쓴대요. FOMO. 그러면서 그 드블라주 시장이 브리핑 때 이렇게 요만한 종이에다가 FOMO ALERT 이렇게 써서 FOMO ALERT 이렇게 목소리 되게 희한하게 내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드블라주 시장이 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를 유튜브도 참 가려서 봐야 돼. 분명히 그러니까, 유튜브 봤을 거야. 뭐 이상한 걸 애들이 말하는 걸 따라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콘서트 절대 놓치지 말란 뜻입니다. 그래서 콘서트 반드시 와라. 그냥 콘서트들 하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.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네. 이날 이 콘서트를 열겠다라고 발표한 날 그 뉴욕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2%를 돌파했습니다. 어허. 이게 1% 밑으로 막 내려갔거든요. 백신 네네. 접종 시작되면서 계속 낮은 수준으로 1% 이상이었는데 이게 계속 낮춰지다가 1% 밑에까지 내려가서 뉴욕시가 이제 거의 이제 회복이 됐나 이랬는데 요즘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날 2%를 넘었어.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. 2% 넘었다는 건. 그래서 지금 그날 그렇게 코로나 감염률은 막 치닫고 있는데 FOMO ALERT 이거를 한 거죠. 네. 그래서 약간 그렇다는 거. 지금 뉴욕시가 이날 발표한 날 2%를 돌파한 날 하루 신규 감염자가 644명. 그래서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이게 감염률이 2%를 돌파한 겁니다. 네. 입원 환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. 사실 백신 접종 때문에 입원 환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입원 환자 수가 좀 늘고 있어요. 사망자 수는 괜찮아요. 근데 입원 환자 수도 좀 늘고 있고 이게 확실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변이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. 뉴욕시에서 40%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.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.